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갔습니다. 패전 이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로 치면 사실 이제 일본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는 일종의 이제 전쟁 희생자들 집단 위령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국립현충원하고 비슷해요. 일본인들에게는. 다만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런 국가 추모시설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뿐이지.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인류사적으로 전쟁 범죄로 단죄받았던 이제 전쟁 범죄자들이거든요. 일본은 80년대 말부터 이제 일본의 우파 또는 이제 극우 정치인들 세력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뭐였냐면 일본의 정상국가화였어요. 정상국가. 네. 예, 일본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이제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무장해서는 안 되는 나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이제 국제 국가 간의 협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은 군대를 만들 수가 없고 오직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군사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비대죠. 그래서 군대라고 그렇죠. 하지 네.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부대다라고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이제 정해진 거죠. 헌법가 되죠. 법으로 제정돼 있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네. 그렇고 지금 일본 헌법이 그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국가는 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일본 극우의 계속된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정상국가화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이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한 거죠. 그게 지난 30년간 일본 극우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고 일관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를 바꿔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3, 4위권의 군사력을 갖추었고요. 그걸 정상국가화를 위한 전제는 뭐냐면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공식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는 것들도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지만 총리 참배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정상국가화라고 하는 일본의 아젠다, 다시 말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외적으로 한 것이고 그 대외적 선언에 한마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제 지지,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도 좋다. 그렇게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